자, 먼저 그제 다음 테마 넘어가요. 테마 9번. 그 염철 논쟁 이제 볼게요. 염철 논쟁. 자, 그 염철 논쟁은 그한두번 정도 나왔던 거고, 수능 기출 문제 보면 염철 논쟁 관련된 사료들이 좀 약간 나와요. 그래서 염철 논쟁은 그 한간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염철론을 토대로 이제 했던 그 적혀 있는 염철 그 적혀 있는데, 이 염철론이 언제 일어나냐면 그 무제가 죽고 나서 그 다음 황제 소제 때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소제 때어그 당시 이제 그 무제의 정책을 계승할 것인가 여부를 가지고 그 당시 그 외조와 내조 그다음에 그가 대립이 있었는데, 그때 외조의 대표적인 사람이 상호양이었고, 그 다음에 내조와 관련된 사람은 이제 외척 출신 각강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각강은 누굴 지원을 해줬냐면 현란과 문학의 유학자들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보면, 그 현란과 문학의 젊은 학자들이 전매제도 폐지를 주장하니까 내조 실력파였던 각강이 그걸 이제 지지를 해줬고, 각강이 이제 왜 그걸 지지해줬나? 일단 누굴 견제하는 거죠? 외조, 상호양을 견제하게 한 거죠. 이게 이제 주 목적이었고, 그럼 각강이 그 당시 즉위할 수 있고 권력을 실을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내조를 누가 장악했기 때문에요. 외척들이 장악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나중에 왕망이 정권을 장악하는 또그 배경과 연결돼 있죠. 자, 그러면 의의를 보면요. 자, 중노 억상 정책에 대해서 대상인들의 호족 등 호족의 조직적인 반발. 그래서 이런 종전의 중노 억상 정책의 재정 정책들이 대상인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침범하는 부분들이 많죠. 그런 것도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유교와 법가의 경제 충돌이 있는데, 이것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일단은 유교와 불교는 공통점은 뭐예요? 중노 억상 정책이죠. 이건 공통적이에요. 근데 그 차이점이 있어. 일단은 법가는 예전에 상인들이 했던 일들을 국가가 대신해 갖고 이익을 챙기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 경제를 철저히 통제해야 된다, 이런 논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전에 상하의 범법이든지 후에 왕망의 그런 이제 그 개혁 정책에도 반영이 돼 있죠. 근데 이에 반해서 유가는 여민제의 뭐예요? 그 백성과 이익을 다툰다는 것을 피하는 거죠. 영인제지 하지 않고 시언제지, 그 다음에 그 재물과 이득을 말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그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걸 반대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전매제도 폐지를 이제 주장했던 거고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는 겉으로는 지금 유교를 내세우고 있지만,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뭐예요? 한무제 때 법술관리들이 많이 진출했다, 법가들이 많이 진출했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 운영이나 행정 같은 경우는 이 법가들이 담당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알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상공호 진출에 대한 호족대 이익을 대변하는 각각의 내조와 그다음에 상호의 외조 사이에 정치 권력이 다툼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또볼 수가 있고요. 결론은 그 현랑이 취지는 좋은데 이 굳이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대안이 없었죠. 그냥 간 거야. 전매제가 끝까지 간 거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내용들 좀 파악을 해두시고, 그 관련된 그 형성평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255페이지 펴보세요. 255페이지는 염철 논쟁과 관련된 건 아닌데, 일단은 좀 애매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었거든요. 45번 문제는. 자, 가에 들어갈 토지 제도를 말해보고, 가제도를 두줄 이내로 서술해보시오 있는데, 자, 전환 말기 때 대토지 소유가 확산되니까, 이걸 규제하기 위해서 뭘 실시했죠? 한전법을 실시했죠. 예. 한전법 내용을 쓰면 돼요. 그래서 제1항과 여론은 본국 내에서 토지 소유를 인정하고, 관련 일반 서민들 불문하고, 토지 소유 면적 30경을 제한하고, 노비도 제1항 200명, 여론은 100명, 그래서 관리는 일반 사람 30명. 그래서 이건 뭐 하는 내용이니까, 전반적으로 토지와 노비의 소유 정도를 제한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일반 사람이라는 건 되게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후와 그 다음 왕을 제외하고는.
이 사람은 호적세득이죠. 주로. 그다음에 이 한전제를 의견을 제시했는데 실제 실시하진 않았어요. 이분은요. 예. 그리고 언제 실시했냐? 예전에 시험 문제 그게 오답으로 나왔죠. 한전법은 언제 실시했죠? 예제 때 실시한 거예요. 예제 때. 예. 뒤에 항진 예제 때 실시한 거예요. 예. 예. 실시 시기 좀 정확히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테마로 넘어가 볼게요. 자, 한대 유학의 특징. 이렇게 이제 볼게요. 자, 한대 유학은 이제 그, 홍고하고 이제 출발점을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무슨 논쟁이 일어나냐? 공문학파하고 근문학파 간의 논쟁이 일어나요. 공문학파, 근문학파의 논쟁이. 그래서 이제 그 배경을 보면, 진시황이 이제 붕소개명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붕소개명에 위축된 선진 유학, 그러니까 진나라 이전의 유학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홍고학풍이 발달됐고, 그 다음에 경학이 그 과정에서 발달했다. 유교 경전 연구하는 학문들이. 그래서 어떻게 복구하는가 가지고 근문학파와 고문학파, 이렇게 이제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고문학파와 이제 근문학파는 이제 배경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문학파는 그 분소개념 이후에 그 진나국파 망하죠. 그래서 그 뭐냐면 없어진 분서, 유교 경전을 머릿속에 기억한 걸 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형성된 것이 근문학파인데, 왜 근문학파냐? 전환시대 때 문서가 예서예요. 예서. 전서 이전에. 예서로 쓰여졌던 그 경전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근문학파가 된 거야. 지금 금자 써서. 근데 이에 고문학파는 민간에 존재했다가, 공자나 뭐 숨겨놨던 그런 책들이 발견된 거야. 공자의 어떤 벽이나 공자 집에 있는, 벽면 흙벽이나, 아니면 이제 집안에 숨겨놓은 것들이 발견되면서 했는데 이 고문학파는 뭘로 적혀있냐면 그 경전이 그 되게 금속문이라든지 소전 같은 예전 글자로 뭐냐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학파를 고문학파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근문학파하고 고문학파는 대립이 일어났는데 근문학파는 이는 이제 뭐냐면 공양전과 얘기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주요 경전이 공양전과 얘기를 이제 해서 공양전은 뭐죠? 춘추 해석판이죠. 그래서 보통 춘추를 해석하는데 춘추라는 것이 되게 짤막하게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후학자들이 이제 거기에다 주석을 갖다 바쳤어. 이게 전이죠. 그래서 공양전, 공랑전, 자시전. 그래서 되게 공랑전과 자시전 같은 경우에는 과거를 중시하는 복구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 공양학파는 근문학파는 그게 아니라 현실과 미래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발전사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좀 있는데 하여튼 이 공양학을 상당히 강조한다. 이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근데 이에 반해서 춘추에 대해서 이제 해석 문제에 대해서 고문학파는 뭘 강조하죠? 자시전, 자전을 강조하죠. 자전.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문학파는 또 얘기를 이렇게 강조하고 이렇게 좀 보는데 청나라 공양학에 영향을 주죠. 근데 이 고문학파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자기의 기억을 바탕으로 이제 경전을 복기됐기 때문에 뭐냐면 공자의 말을 빌려 가탁한 게 되게 많아요. 자기의 생각을 공자 이름으로 뭐냐 끼워 맞춰 갖고 가탁한 내용이 많고요. 그다음에 그 당대에 뭘 이용해요? 미연대의. 그러니까 미연대라는 건 뭐냐면 공자의 숨은 뜻. 근데 공자의 그 경전에 어떤 행간을 읽는다는데 경전의 문자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미연대의를 찾는다는 거, 공자의 숨은 뜻. 근데 이게 상당히 주관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자기 생각 갖다 붙여. 그리고 당대의 어떤지 뭐냐면 여러 가지 사상들을 갖다 붙이는데, 그때 이제, 한초 때 유행했던, 한나라 때 유행했던 게 참의설이죠. 그래서 음양오행설이나 뭐 이런 도참사상을 이용해서 유교 경전을, 해석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근문학파에 자주 보여요. 예,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근문학파는 좀 참의설 신비주의적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 근데 물론 근문학파에 다 참의설 신비주의 성격이 강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그 근문학파 계열 중에 보면 공양학 있죠. 공양학도 근문학파 계열이에요. 근데 공양학은 그런 게 없죠. 뭘로 설명하죠? 공양학파는 서구의 신식 학문들 가지고 유교적 경전을 다시 해석하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형태가 중요한 거야. 아까 이제 그
그 공론학파는 공자를 일종의 뭐냐면 그 공자의 뜻, 그러니까 경전의 의미 그 작고 해석보다는 그 밑에 숨어 있는 미연 대의를 밝히는 과정에서 그 주관적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 당대의 여러 사상들 복합해서 해석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금문학파에서 또 하나의 특징은 공자를 보는 상이 좀 달라요. 금문학파는 공자를 개혁가로 보죠. 개혁가. 당대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한 개혁가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문학파는 상당히 경세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공문학파는 공자는 개혁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정통을 그대로 전달해준 역사가 이렇게 봐. 근데 보수적으로 해석하죠. 그러다 보니까 공문학파는 이제 경세적 성격이 별로 없어. 물론 그 공문학파가 다 없는 건 아니지만 경세적 성격이 별로 없다. 이건 고중학에서 볼수 있죠. 그래서 금문학파는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홍고학과 그게 공양학과 연결돼 있고 공문학파는 그 뭐냐면 고중학과 연결돼 있죠.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아, 잘 말려버렸네. 제가 금문학파는 공양학과 연결돼 있고요. 고문학파는 그 홍고하고 고중하고 연결된 거야. 이렇게 두 개의 학파의 대립이 있었다. 자, 그러면 그 전개 과정을 볼게요. 자, 전한과 신한 때, 신나 때 보면 전한 때는 그 주류 학파가 뭐예요? 동준서가 금문학파니까 금문학파가 주류 학파이죠. 그래서 간학이 금문이 우세했고 고문은 제약 학문이었어요. 그래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금문과 고문을 그 뭐냐면 정리한 책이 나타나는데 신란이라는 책이죠. 거의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전한을 뒤엎고 등장한 신나라는 전한이 금문학파를 강조했으니까 신은 뭐예요? 고문학파를 강조했겠죠. 그래서 이 고문을 생긴 우두했는데 특히 이제 그 왕망 같은 사람은 전에 주대 질서에까지 복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주대적 질서를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대를 강조하는 학파가 어디예요? 금문이 아니라 고문이죠.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세요. 게다가 다시 직거나 호환 때는 다시 금문이 우대받게 돼요. 특히 금문 같은 게 항제 숭배사상 같은 것도 있죠. 신비주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있고. 근데 이제 후한 말기 때 들어가면 이제 고문경과 금문경을 능통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전현, 마용, 뭐 정상용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정형 같은 사람이 이제 그 홍고학을 정립했던 사람이죠. 이 정형은 뭘 바탕으로 해서 뭘 끌어들인 거죠? 고문학을 바탕으로 해갖고 금문경을 플러스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바탕이 됐던 철학이 뭐야? 고문경이야. 거기다가 약간 뭘 플러스시켰냐면 금문경을 플러스시켰다. 정형이.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뭐냐면 그 고문학파가 완성이 되죠. 그래서 동진 이후부터는 고문이 주류가 돼요. 미신적 어떤 금문적 성격하고. 그래서 고중학 그 한당 유학이었던 홍고학은 금문학과 고문학파의 농정을 거쳐서 고문학을 기초로 해가지고 금문을 약간 수용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홍고학으로 발전됐다. 그리고 홍고학이 나중에 고중학과 연결된 거고요. 그리고 금문학파는 또 뭐죠? 뒤에 공양학과 연결되죠. 경세 치용이나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공문학파하고 공문학파 그 정리 다시 할 거예요. 청대 들어가서.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다음 후한 시대 때 유교가 변질되죠. 신비주의화 되죠. 참의설을 통해서 이용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신비주의의 어떤 경향들이 백호통에 이제 저술되어 있는데, 그래서 유교의 신비주의가 많이 반영이 됐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신비주의에 대한 비판들이 일어나요. 그래갖고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뭐냐면 왕충, 뭐 왕부, 죽창통, 뭐 그런 사람들인데, 자, 그 내용들을 보면요. 되게 이게 여기 생성이 아니라 생성 고치세요. 그래서 유주의 생성에 대해 좀 합리적인 해석을 가기 시작하는데, 왕충 같은 게 대표적인 농형이라는 책이죠. 그 청인사회에서 사후 인간의 어떤 정신 세계를 구성하고 세계를 기로 구성했다고 인식하고 모두 그이 세계는 존재하는 기로 이루어지며 기의 전개에 따라 자연이 형성되고 사회 형성도 일어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존재 그맹그 이렇게 하고 그 신격화된 공자 맹자 사상을 또 비판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래서 공상당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해요. 최초의 유물론자다 해갖고. 예. 그래서 이때 기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 물질적인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 다음에 왕부는
그 잠보론에서 왕충의 합리적 사상을 계승했죠. 네, 그래서 이제 인간 주체 행위 의미를 부여하고 하늘이 아니라 인간이 행동해야 된다. 정리상에서 부정한 거죠. 죽정통 같은 경우에는 인격신의 천의 개념을 부정, 그러니까 오늘 상제의 의미를 부정하고 하늘의 자연상, 그러니까 성냐가 비슷해요. 성냐가 하늘을 뭐라고 보죠? 천리도 보죠. 이런 그 원리와 법칙에 의해서 구성이 운영이 된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인사는 하늘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자기 의지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주장해요. 예. 그래서 이제 종전에 그 신비주의적 어떤 내용들을 그 뭐냐면 타파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거기 이제 백고통이가 있는데 이것 좀 외워두세요. 예, 백고통이는 그 참의사상과 금오경을, 금문경을 바탕으로 쓴 거예요. 참의, 이렇게. 참의. 자, 이 백고통이는 왜 만들어졌냐면 그 후한 때, 후한 명제, 장제 때예요, 장제 때. 그 당시 고문학파, 구문학파에 논쟁이 있었어. 그래서 후한 장제가 백호관이라는 곳에서 이제 경서 해석을 둘러서 토론을 열었는데, 요때 그 토론 내용을 적은 것이 뭐냐면, 백호통이야. 그래서 백호통이는 누가 썼냐면, 그 정리했냐면, 방고가 편찬했어요. 방고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이 많냐면, 참의사상들의 금문경 내용이 많아요. 왜냐면, 황제 입장할 땐 참의사상이 좋거든. 자기를 신비화시킬 수 있고 황제권을 강화시킬 수 있으니까. 예. 그런 내용도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고문경과 금문학파의 논쟁은 꼭 중요한 거니까 기억을 해 두시고, 이게 그 흐름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저기 그 청나라까지 연결돼요. 그래서 이제 금문경은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금문경은 어디도 명나라의 경세 치용을 거쳐 갖고 경세 시용사상을 거쳐서 청나라 공양하고 연결되고요. 그다음에 고문경은 어디로 연결돼요? 홍국 있죠? 홍국에서 고중하고 연결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안 나왔지만, 이제 그 유교에서는 또 윤리적 경세, 그 윤리적 측면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요거는 성냐과 양명하고 연결되죠. 이렇게 세 개 흐름이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알아볼 것은 주대인데, 원래 주대라는 그 책은 국문경에 있어요, 없어요? 주대는 일단.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는데. 주대는 없어요, 금문경에. 그래서 이제 어디만 있냐, 고문학파만 있는 거야, 주대는. 주대는, 설명하면 이 주대는 뭐의 예법을 적은 거죠? 주나라의 예법을 적어 놓은 거죠? 주나라의 어떤 제도, 정치, 이런, 것들을 적어 놓은 건데, 주나라의 주공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그 설이고, 실질적으로 이 주대의 내용은 유교 경전이면서도 실제 법가적 내용이 많아. 그래서 이제 그 국가가 직접 간섭을 해서 통제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갖고 역대 개혁 사상을 할 때 꼭 주대를 사용해. 이거는 뭐 금문학파든 고문학파 상관없이 이걸 자주 예용을 해요. 우리나라도 그 예용했죠. 고조에서 조선 넘어갈 때 조선이나 새로 왕조를 만들 때 주대가 등장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려 중기 때 이게 도입했다고 이제 보이는데, 하여튼 유교 경전이면서 법 가장 내용이 상당히 많이 실려 있는 책이 주대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이거는 공문경만 적혀있지만 금문경에서도 많이, 금문학파도 많이 이용한다. 개혁을 할 때 이런 것들. 그래서 왕한성의 개혁 있죠? 왕한성의 개혁도 원래는 금문학파 쪽의 삶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이용했어요? 주대적인 어떤 것들을 강조했죠. 이런 것들 연계시켜서 보세요. 자, 그러면 256페이지 볼까요? 예. 경서평가 문제 풀어볼게요. 자, 256페이지. 자, 다음 기읍과 니에는 각각 무슨 문자가 쓰여져 있는지 말해보고, 그 신나라 건국에 공헌했던 니은의 학자 이름을 써보시오. 기획과 니은의 공자에 대한 인식을 각각 서술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요게 이제 그 기획의 근문학은, 그 당시에 문자였던 뭐죠? 전환시대 때 문자, 예서체가 있죠. 후한 때는 해서체고, 예서체였고, 그 다음에 문자는 춘추 전국시대부터 전서체, 이런 문자들 있었어요. 예전 문자들, 고문학파들은. 자, 니은의 학자, 고문학파의 그 뭐냐면, 신나라 건국할 때 크게 공했던 학파, 유흥이라는 사람 있죠, 유흥. 예. 그래갖고 이제, 신나라의 어떤 여러 개 뭐냐면,
개혁 정책을 뒷받침해 줬다. 그래서 주대를 강조했죠, 주대를.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자된 인식을 보면 근문학하고 상당히 고문학이 다른데, 자, 근문학에서는 공자를 뭐라고 보냐면 개혁가라고. 옛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한다. 탁구계제의 원칙인데, 물론 이제 고문학에도 그런 게 있는데, 그리고 그 공자를 이제 이렇게 보고, 이 사람은 정치가 개혁까지 또 소왕으로 또 보죠. 소왕. 소왕은 왕은 아니지만 왕의 역할을 맡은. 이 소왕론이 어디에 반영됐냐면, 그 사기에 반영돼 있어요. 사기에. 자, 사기에서 보면 공자는 그 세가 속해야 돼, 열자에 속해야 돼요. 열자에 속해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어디 속할까? 세가에 속해. 그러니까 왕의 준하는 그런 게 지위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상당히 경세적으로 이제 보고 있고. 근데 이에 반해서 공자는 그 공자 공장 역사가야, 그냥. 얘 전통을 보존해 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청나라 때, 그 말기 때 공양학자들이 등장했잖아. 공양.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공양의 대표적인 康沃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래서 공자 계제고라는 책을 썼어요. 기억나시죠? 공자의 상을 뭘로 봤냐면 개혁가로 본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당대 지식인들 반발이 많았거든. 왜냐하면 당대 지식인들은 고중학을 바탕으로 할때 그것은 개혁가가 아니죠. 이 사람은 어떤 상이에요? 정통을 지키는 보수, 정통을 지키는 사람이고 역사가죠. 근데 개혁가라고 떠도 되니까 이제 뭐냐면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지. 공문학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거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0번은 이제 장제가 이제 때 일어난 그 백호관에서 일어났던 이제 논쟁을 적어놓은 백호통이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백호통이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후한말 때 고문경과 금문경을 능통한 사람이 동시에 등장했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고문과 금문경을 그 통합 작업 방법을 이제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일단 뭐 글자 음의 뜻을 연구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잠깐만요. 기획의 통합 작업 방법을 경학의 전체 해설 고문서 위주라고 집대해서 금문서였어요. 기본으로도 뭘 깔았죠? 고문설. 그다음에 집대해설 할 때는 금문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그 훈구의 의미가 뭐예요? 훈구에는 글자 의미나 뜻을 연구하는 게 훈구학이에요. 예, 요걸 그게 좀 발전된 고중학인데, 고중학하고 훈구학 다른 건 뭐냐면 그 글자 의미나 뜻을 연구하면 그걸 그대로 훈구학에서 믿었어, 경전을. 근데 고중학은 거기다 뭘 추가하냐, 오늘날 자주 하는 거 있죠. 팩트체크를 같이 하는 거야. 팩트체크. 유물과 유적을 통해서 다른 그 경서를 통해서 서로 비교를 해보는 거야. 그래야지 이게 딱 둘이 딱딱 맞아떨어지면 뭐야, 이게 이제 역사적 팩트가 되는 거죠. 예,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이제 보시면 되고, 51번 볼게요. 자, 다음 가와 나에 들어갈 책의 명칭을 각각 써보고, 내용을 써보고, 밑줄이 근문학편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줄 이해를 쓰시오. 자, 근문학편의 문제점은 비판한 학자들이 등장했는데, 대표적인 선생님 왕충과 왕형이다. 왕충은 뭘 썼죠? 농형이라는 책을 썼죠. 되게 유명한 책이야. 농형. 그래서 농형에 뭐가 나오냐면, 이건 좀 관련된, 한국사와 관련된 부분이야. 어제 부유의 시조는 누구죠? 동명성황이죠? 고구려의 시조가 또 동명왕이잖아. 근데 누구 걸 뺏겼다고 했어요? 부여 걸 뺏긴 거죠, 고구려 왕이. 그러니까 고구려의 동명성황의 신화의 원판이 어디 나오냐면 농형에 정해져요. 후한선 뒤에 나온 것들인데, 농형하고 후한선가 있는데, 후한선은 별 의미는 없어. 왜냐면 후한선은 농형 걸 이제 뺏겨 쓴 거니까. 그래서 그 고구려의 동명성황의 그 신화 원판 있죠? 요게 그 뭐냐면 어디에 나오냐면 농형에 나온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삼국사와 비교해서, 아, 이 삼국사기는 뒤에 만들어지고 있었던 설화 내용을 적어놓고, 이 농형은 동명성황, 부유의 동명성황 설화를 적어놓은 거다. 그래서 이 삼국사기의 동명성황이 일종의 뺏긴 거다, 고구려에서 뺏긴 거다 이제 알게 된 거죠. 예,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제 보세요. 자, 그래도 이게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된 거고, 이거 쓰면 안 돼요. 농형 내용 쓸때 이거 쓴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여기 내용을 쓰라고 하면 이 세계를 모두 기로 움직이고, 물질적인 거죠. 그래서 물질적인 전개에 따라 자연현상, 사회현상, 인간의 운명이 다 결정된다는 거야. 그래서 천인상 감은설 다 부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사람을 최초의 유물론자다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어. 중국 공산당에서는. 예. 그 다음에 잠보도는 이제 왕충의 합리적인 견해를 계승해서 인간의 주체적 의미를 부여했죠. 하늘이 뜻하는 게 아니라 정치, 사회는 다 누가 주체한다? 인간이 주제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 있죠. 그러면 그 당시에 근문학파의 문제점이 뭐냐? 근문학의 특징이 뭐였죠? 그 당대의 사상들을 적극적으로 해석한다 그랬죠? 그때 한대의 사상은 뭐였어요? 참이설이죠? 신비주의고 비합리적인 모습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고, 나중에 청나라 때 근문학의 성격은 또 달라요. 청나라는 서양의 어떤 그 실용적인 사상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그랬죠? 예, 계몽사상 이런 것들. 자, 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테마로 넘어갈게요. 다음 테마 왕망과 신나라. 그래서 이것도 왕망의 정책 부분도 나올 만하게 돼요. 이제 14년 나왔으니까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신나라가 있는데, 신나라는 중국의 통일왕 중에 제일 역대 그 왕조 중에 제일 짤막하게 끝났어. 그래서 그 15년 동안 끝났죠. 진이나 수보다 더 짧아요. 그래서 신은 왕망이 세고 왕망 때 망한 거야. 그래서 AD 8년부터 해서 그 23년 동안 존재했던 왕인데, 자, 이 사람의 집권 배경을 보면, 무제 때 성립한 내주 정치를 바탕으로 해서, 아까 지금 이제 한무제 때 내주 정치가 이제 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모든 걸로 황제권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내정치를 했는데, 문제는 상서를 주도 누구를 임명했죠? 외척들을 임명했죠. 상서가 권한이 커지면서 이들이 이제 실권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문화 황제가 계속 집권하고 어린 황제가 집권하니까 이 왕망이 권력을 장악하게 돼요. 예.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이 사람은 그 이미지 메이킹이 되게 잘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되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집권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유교적 교양을 쌓고, 그 다음에 예의 차리고 효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제 아들이 잠 못했으면 다 사형을 시켜버렸어. 상당히 내혹한 사람이죠. 그래서 유교적 이상적인 인물인데 막상 집권하면 개판이 있는 사람도 있죠. 예. 그래서 왕망이 상당히 뭐냐, 이중적이다? 위선적이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솔직하지 못한 것 같아. 저도 근데 여기 뭐 국어가 없으니까 제가 좀 얘기할 수 있는데, 국어가 복전하신 분은 한쪽 귀로 한쪽 귀로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국영수 카페하고 ET 카페를 같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북소녀 사회과 카페 외에도. 근데 국영수 카페 가보면, 아이고, 애들이 진짜 들어온 걸 되게 많이 써요. 국어과 애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국어과 애들 그냥 앞에 그 참사한 국어 카페 가보면 되게 좋은 말만 해. 예쁜 말만. 근데 거기 가면 막 욕하고 막 태폐적으로 놀거든요. 그래서 되게 위선적이고 태폐적인 것 같아, 애들이. 근데 영어과 애들은 되게 개방적인데, 오픈마인드 가지고 있는데, 얘들은 태폐적인 게 아니야. 절제돼 있어. 그러니까 왕망 같은 비슷한 사람들 그렇게 이제 하는데, 되게 뭐냐면 속과 겉이 너무 다른 애들 있죠. 그런 애들. 왕망도 속과 겉이 너무 달라. 예. 네. 그래서 그런데,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건국 과정을 이제 보면요, 일단 전한을 멸망을 시켰죠. 전한을 멸망시키고, 그때 멸망시킬 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중국에서 이제 두 가지 정하는데, 공별이나 무력을 통해서나 선양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자, 그 중에 선양 방법을 선택했대요. 선양이라는 것은 요가 순한테, 순하의 우한테 이렇게 물려받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헌명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넘겨주는. 근데 예전에 그냥 전선상에 내려왔던 건데, 이것을 실제로 했다는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선양도 이제 후에 정권 교체할 때 되게 상당히 많이 이용했죠. 이거를. 그래서 이제 성향을 방고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때 이제 할 때 참의선을 이용했다. 참이라는 건 예전에 경선을 음양오행으로 이용해서 이제 앞날 예측을 하는 건데, 이걸 이제 이용을 했다는 거죠. 근데 요 사람도 딱 웃긴 게, 우리가 알고 싶듯이 고문학파를 집권했지만 실제 금문학파를 이용한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금문경, 뭐 고문경 이렇게 딱딱했지만 이거 도식화된 거고, 실제 정치 운영은 이렇게 믹스한 정책, 네이거노믹스처럼 이렇게 뭐냐, 노믹스한 정책을 이제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꼭 기억을 해두세요. 09년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 정책의 진영은 되게 복구적이다. 복구적은 어디에 복구를 대상으로 할까요? 주나라. 그러니까 주나라의 의뢰서인
주대를 바탕으로 했죠. 예. 그래서 주대를 항상 나오면 항제권 강화, 국가 권력 강화, 공개념,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 보는데, 그리고 유가적인 어떤 그 경쟁이지만 실제 법가적인 내용이 많다고 했죠. 예, 이런 것도 연결시켜 보세요. 그래서 주대를 바탕으로 이상 국가 성립, 법가주의 성격이 내포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자, 그 다음에 간제의 개혁을 보면, 이 사람은 이름에 되게 집착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주대를 바탕으로 예전에 그 주나라 시스템 돌아가려고 했어. 그 이름을, 바뀌는데, 뭐 이 사람은 툭 하면 바꿔, 그냥. 명칭, 간제의 개혁에서 이제 간제 이름도 바뀌고, 뭐, 그 예를 들어갖고, 뭐 저기 화폐 이름도 바뀌고, 쓸데없는 이름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뭐, 사보, 상공, 사장 신설하고, 상공 국영제도, 뭐, 이렇게, 주대 입각 간제개혁, 지명 개편.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행정을 훈련만 초래하죠.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이 서주는 모델로 했기 때문에 비현실적이에요. 비현실적인 정책들을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의인은 이런 간제개편을 통해서 재민 지배체제를 강화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전환 시대 때, 지난 시대 때 있는 정책들을 다시 돌아와서, 전환 지난 시대 때 그 시대 돌아와서 민을 직접 지배하는 시스템을 바꾸려고 했다. 왜냐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이 전환 말기 때 들어가면 실제로 그 황제와 민 사이에 중간에 누가 끼죠? 호적이 끼죠. 2층적 지배 방식에서 3층적인 지배 방식, 6층적 지배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려고 했던 거죠. 자, 사회 경제적 정책을 보면. 한말기 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 특히 호족과 대상인들이 토지를 집착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양극화 형성돼. 그래서 호족과 대상인들을 이제 쳐내려는 개혁 정책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이념이 됐던 것이 뭐냐면 법가적인 중농 억상 정책이야. 법가적인 중농 억상 정책, 대호족 견제 정책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법가적 그 중농 억상 정책은 누구의 정책을 계승한 거야? 무제 개혁을 계승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상황, 무제, 왕망, 이렇게 연결된다고 했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호족을 견제하려면 호족의 기반이 됐던 걸 쳐내야죠. 호족의 기반이 됐던 게 뭐예요?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토지와 그 다음에 노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럼 먼저 토지 국유화를 시도했던, 국유화했다는 게 아니라 시도한 거예요. 그 교과서에 딱 읽다 보면 뭐 일단 국유화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엄밀한 국유화를 시도한 거예요. 국유화가 된 것보다는. 그래서 이걸 왕전제죠. 왕전의 정정제를 모델로 했는데, 일단은 목적은 호족의 토지 소유를 독점을 일단 사회 분할을 제거하고 호족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래갖고 이제 실시했던 제도인데 그 내용들 꼭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그 목적이 그 내용이 뭐냐, 매매한 것을 금하고 한 집에 남자가 8명 이하의 경우 일정만 소유할 수 있고 나머지는 친척이나 토지가 없는 사람들이 분배한, 그러니까 매매 토지 매매를 금지하고 그리고 일종의 토지 상한선을 설정한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토지의 어떤 그들을 분배하는 그런 상한선 설정해서 다른 사람에게 분배하는 그런 정책들을 했는데, 자, 이게 현실성이 전혀 없어요. 왜냐면 당연히 누가 반발하겠어요? 대토지를 가지고 있는 호족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 토지 국유화 시도 왕정제는 실질적으로는 그 몇 년 하다가 그냥 망한 거야. 한 3년 만에 폐기됐다고 돼요. 폐기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왕정제 예전에 문제 시험 문제 나왔고 상업 통제 정책이 있어요. 이것도 09년 기준에 나왔던 건데, 자, 오균제도를 실시했다. 예. 오균 정책은 그 장안, 낭양, 그다음 임치, 완, 성도 다섯 개의 그 도시에 그 오균관을 이제 임명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물가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균 사시사를 설치해서 오균관을 설치해서 다섯 개 그 도시에 이런 것들을 했던 것이 이제 물가 조절을 했던 것이 그 오균 제도다. 물가 제도와 물가 조절을 통해서 이제 상인들의 폭리를 억제하려는 그런 정책들을 했다. 그래서 이 오균 제도는 뭘 계승했다고 보면 돼요. 한무제 정책 중에 군수와 평주법을 뭐냐면 그 계승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육관이 있는데, 육관은 염철주금융을 국가가 장악했다.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금융을 장악했는가.
오늘날만 하면 그 사극용 있죠. 러시 앤 크리시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해피룸이나 아니 러시 앤 크리시나 뭐 그런 것들 사극용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정부가 저지도 뭐 해피룸 같은 것들 만들고 그러잖아요. 서민금융 이런 것들을 했다고. 그래서 그 이단으로 이제 실시한 것이 사대제도예요. 그래갖고 정부가 백성들 저지도 돈을 대여해주고 빈곤의 백성의 생활과 안정을 돕는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몰락을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노예가 되는 거죠. 호족 밑에 들어가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제권 입장할 때는 중앙 권력 입장할 때는 이 사람들이 노비로 몰락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할 필요가 있겠죠. 화폐 제도인데 화폐 제도는 전반적으로 실패했어. 얘는 왜 실패했냐면 오수조를 일단 폐지했거든요. 근데 새로운 화폐를 만드는데 한 가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여러 화폐를 만든 대전, 뭐 개전, 척도, 학천 이런 것들 만져. 그러니까 화폐를 만들어 놓고 계속 이름을 바뀌는 거야. 그냥 혼란스럽겠죠. 이름이 계속 바뀌면 어떻게 돼요? 믿고 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폐 제도가 이제 뭐냐면 실패했다. 그중에 이제 우리나라와 관련된 게 하천이라는 게 있어요. 하천이라는 화폐가 있어. 이 고대사 연구에 되게 중요한 건데 하천은 신나라 때 잠깐 2, 3년 발행했던 그 화폐예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발견되냐면 늑도에서 발견돼요. 늑도. 네? 경남 지역에 늑도라는 섬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국제 항해였는데 늑도에서 하천이 발견됐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거? 예? 네? 이거는 그만큼 무역이 빈발했다는 거죠. 이 오수전처럼 700년 사용했던 화폐가 아니라 2, 3년밖에 사용하지 않은 화폐가 거기에 또 그만큼 빈도가 많기 때문에 그런 화폐가 발견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당시 늑도가 한중일을 연결하는 주요한 어떤 무역항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뭐 이게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냥 중요하니까 그냥 얘기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를 보면, 일단 실패했죠. 유능한 관료가 부재됐고, 그 다음에 또, 그러니까 한무제처럼 뭐 상호양 같은 뛰어난 관료들이 없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상승 해갖고 실패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호족들은 이제 그만 뭐냐 약화시킨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 토지제도 있지만 노비제도도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노비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진 않았어요. 뭘 금지시킨 거죠? 노비매매를 금지시킨 거죠. 노비매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호족 세력들의 약화를 목적으로 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 노비 매매를 금지시키면 나중에 노비가 어떻게 돼요? 점점 줄어들죠. 이런 것들을 노렸던 거죠. 그래서 앞에 토지 구별 시도와 노비 매매 금지는 뭘 목적으로 한 거다? 호족들의 그 약화를 목적으로 한 거다. 이렇게 보면. 복고 정책 추구는 지우세요. 이거는 관련 없는 거예요. 네. 네, 노비 매매 금지. 자, 그 다음에 외교 파탄을 볼게요. 이 사람은 첫째 유교 중화사상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변 민족들의 어떤 반발 불리켰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집권하자마자 그 주변 민족들의 칭호들을 강등했죠. 이 사람은 되게 칭호에 집착한데, 그 예를 들어갖고 이제 그 왕망은, 왕의 칭호를 줬던 걸 후도 강등했어. 건방지다. 그래갖고 이제 그 북방의 홍로성우 그 운남의 구정왕 고구려왕 뭐 서남쪽의 왕들 뭐냐면 구정우 그 다음에 우리나라 관련된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고구려 왕이었거든요. 근데 고구려라는 말이 높을 고자잖아요. 그러니까 건방지다는 거야. 어떻게 고자를 이렇게 쓰냐. 그래서 하자로 이렇게 쓰죠. 하자로. 그래서 하자 쓰고 왕을 하고 후도 써. 하구려후라고 발음하기 좀 힘든데.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강등을 하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유리왕 때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북방의 흑로선원부터 해갖고 주변의 이민족과 충돌이 많죠. 흑로가 이제 또 와서 예전에 그 전환시대 때 차지했던 사육지역을 또 장악을 하고, 주변 이민족 침입이 많고, 이것도 제2선에 입각하면 상당히 정통성의 치명성을 입은 거야. 왜냐하면 하늘에서 정치를 못하니까 이민족이 침입을 불러일으킨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왕명 정권의 어떤 합법성 정통에 큰 치명을 익혔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09년 기출문에 나왔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사람부터 반대를 받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경제 정책이라든지 화폐 정책, 주변의 이민족 침입 등등 해서 상당히 무능했죠.
이 사람 이미지 메이킹은 되게 잘했던, 정치공학은 되게 잘했던 사람인데, 문제는 뭐예요? 정치는 못했어. 예. 이런 사람 이제 선거는 잘하고 정치, 선거판 잘 읽고 권력은 잡는데 뛰어난데, 막상 권력 잡고는 정치 못하는 사람들, 이미지 관리는 잘하는데, 막상 정치 잘하면 개판치는 애들 있죠? 예, 이런 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계층이 반발을 불러일으켰죠. 농민도 반발하고, 호족도 반발하고. 그때 이제 농민들의 반란 중에 대표적인 난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정미의 난하고 또 하나가 농림의 난이에요. 예. 정미의 난은 이제 왜 정미의 난이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뭐예요? 눈썹이 빨갛게 불렀기 때문에 정미의 난이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건 정미의 난이죠. 그래서 왕망정권 말기 때 여모라는 여성을 중심으로 해갖고 일어난 난이 정미의 난이고요. 자, 그다음 농림의 난은 호북성에 있는 농림산을 근거로 해갖고 일었기 때문에 농림의 난이다. 아, 근데 물론 이제 이런 반란군들은 나중에 호족도 연합부대에 의해서 뭐냐면 격파돼요. 예를 들어 농림의 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언이었던 사람이 보낸 갱신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거든요. 결국에는 호족도 연합세력들이 집권하고, 처음에는 유언이라는 사람이 갱신제도 해갖고 즉위했지만, 이 사람이 이제 유수의 형을 죽이죠. 그러니까 유수가 들고 일어나서 남양호족들 규합을 해갖고 권력을 차지하고 갱신제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강무제가 이제 즉위하게 돼서 이제 후한 정권이 등장하게 되죠. 예. 그래서 강무제 유수가 이제 후한을 세웠다. 물론 이제 후한이란 말은 한이라고 했겠죠. 근데 역대 왕조 역사가들이 뒤에 있는 한을 이제 후한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 역사와 또 관련돼 있죠. 강무제는 우리가 강문하는 연호 있죠. 구한말 때 썼잖아. 이건 한이 멸망했지만 다시 중흥했다는 거잖아. 그래서 대한제국 때 다시 중흥하자는 의미에서 강무제 그 연호에서의 강무를 이제 빼온 거죠. 그래서 연호보단 칭호, 그 당시는 칭호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형성평가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245페이지 펴보세요. 245페이지. 자, 245페이지 15번 문제 볼까요? 15번 문제는 이거는 이제 왕망의 경제정책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각각 써보고, 가와 나의 정책의 이념적 바탕을 말해보시오. 자, 그리고 가와 나의 정책이 실패한 이유를 서술해보시오. 자, 가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일단, 옥윤이죠. 옥윤 제도. 네. 물가 통제 정책. 그래서 이제 군수법, 평주법을 계승한 정책이고, 육관은, 나는 육관이죠. 전매 제도. 이것도 이제 그 한부제 정책을 계승했죠. 그 이념적 바탕은 주대를 바탕으로 해서 했다. 그래서 법가주의 성격이 강했고, 그다음 옥윤과 육관이 집행하는 관리가 대상인 중에 임명했기 때문에 이들의 취하고 있는 제도의 정신적 제도를 살리지 못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대비한 게 뭐냐면, 한무제 때도 상호양이나 이런 사람들 등용했잖아요. 근데 그 상호양 같은 사람들은 어떤 자기의 계급적 이익을 벗어나서 국가 이익에 충실했죠.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 인재를 제대로 선발하지 못했다는 거지. 그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 못했다는 건데, 이것도 다 뭐예요? 통치자의 능력이에요. 예. 그래서 뛰어난 사람들은 자기가 집중하는 것보다는 뭐냐면 뛰어난 인재들을 선발해갖고 그 적재적소에 배치시키는 게 중요한 건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보고요. 그 다음에 255페이지. 자, 46번 문제 해볼게요. 46번. 자, 가와 나에 각각 들어갈 말을 써보고, 나의 토지 제도의 내용을 써보시오. 자, 유교의 연령한 신봉제 왕망은 황제의 자리에 오르자 주공이었던 뭘 모방한 거죠? 주대를 모방한 거죠. 주대. 그리고 이 사람의 토지 제도는 뭐죠? 왕전제죠. 그래서 그 왕전제 내용을 꼭 외워두세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나의 토지는 왕전제였다. 예, 토지 매매를 금지시킨과 함께 토지 상한선을 설정한 거죠.
이 내용도 이제 쓰시면 되고. 자, 그러면 다음 테마로 넘어가죠. 아, 그 다음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그 뒤에 또 있네요. 그래서 이제 왕망의 정권의 역사적 의미와 평가를 동기를 기준으로 한번 보면요. 의미는 전환적 체제에서 후환적 체제로 넘어 가도기적 체제였다. 그래서 전환적 체제는 그 뒤에 연결되지만 그 어떤 체제예요? 기본적으로 왕이 직접 민을 지배하는 제민지배 체제죠. 근데 전환 시대부터 이게 변질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후한 때 들어가면 왕, 황제, 그다음에 중간에 누가 있어요? 호족, 그다음 민, 삼층적인 어떤 지배 체제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호족 사회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전환기에 있었던 병역 정권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평가는 대부분 이제 그 응원 창탈자. 그래서 예전에 이제 별로 안 좋게 평가했어요, 왕망을.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국가 사회주의자, 이상 실현을 했다가 결국 실패한 사람들, 뭐 개혁가 이런 평가했는데 평가서라고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이제 중구난방이니까 안 나올 것 같고 의미 정도만 기억을 해두세요. 의미 정도만 동기를 기준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후한시대 때 이제 호족들을 이제 보죠. 후한시대 호족. 자, 그 내용을 이제 보면 후한과 관련된 이제 호족과 관련된 부분은 예전에 기출문제 94년 기출문제 잠깐 언급된 부분이야. 예. 그래갖고 이제 그들의 이제 등장 배경을 이제 좀 보면요. 자, 이들은 그 군국제 때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에 약화되면서 호족들이 이제 계기가 됐고, 물론 이제 시초를 이뤘다는 거고, 특히 이제 결정적인 것이 무제 때죠. 그래서 이제 경제정책으로 농민들이 몰락을 했죠. 그 다음에 서역을 통해서 어떤 그 교통과 오수정보부터 상공이 발달했어. 원래는 상공을 억압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잠시만 타격을 입힐 뿐, 더 발전됐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부를 축적해서 토지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뭐 토지개간, 토지경매 해갖고 하고, 불쌍한 농민들 다 모여 자기 밑으로 예속화 시켰죠. 그러면서 그랬고, 또 유교를 통해서 합리화 시켜.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도가 한권 이선제가 있죠. 한권 이선제. 이 한권 이선제인데, 이 한권 이선제를 통해서 또 자기 자식들을 어디로 보내요? 중앙으로 진출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했다. 자. 그래서 호족의 종류는 아까 연결한 것처럼 말한 것처럼 두 가지가 있죠.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권력에 결탁하거나 불법적 강압수단으로 농민의 토지를 경공했던 그때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제적과 권력을 이용해서 강권을 이용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 위협하거나 사기 이런 것 통해서 이제 했고, 그다음 개발 호족들은 그 황무지 개간이나 변경 개척을 통해서 대토지 소유를 확산시켰던 사람이다. 수많은 예속민들을 식객을 거느리고 이들이 이용해가지고 항구제 개혁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호족들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의 특권 세력이야? 되게 후한부터 해갖고 위진남북조 시대까지 호족들이 이제 장악을 했죠. 예, 그런 것도 있고 결과는 이 호족들은 항구 이선제를 통해서 매간매직을 통해서 간료화됐고 일부 세력들이 외척과 결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냐면 후한을 붕괴시킨 원인이 되는데, 후한 말기 때 그러면 이제 청류판이 탕류판이 뭐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청류판은 호족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탕류판은 뭐냐, 일부 뭐냐면 호족들이 그 한간 때가 결탁을 해버려.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면 한거 이선제가 그 변질되죠. 물론 변질됐던 것도 웃긴데 원래 한거 이선제는 이제 호족들이 그 뭐냐면 항로를 익혀가지고 자기들이 자가 추천을 해가지고 그 자기들까지 자기만의 니그는 이제 펼쳤던 곳이 한걸 이선제인데 거기에 누가 개입한 거야? 한간이 개입을 해버린 거죠. 외척인 한간이. 그래서 외척과 한간들이 그 기존의 어떤 그 향로에 따라서 평가하는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그 기존의 그 무너뜨리고 한간과 외척들이 그 결탁된 일부 뭐냐면 호족들이 뭐냐면 이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간직을 독점하게 된 거야. 그래서 전반적인 호족들은 자신을 뭐라고 해? 깨끗한 무리라고 하죠. 청류라고 하고. 그래서 호족들 중에 일부 호족들과 그다음에 외척과 한간들이 연결된 얘네들은 뭐라고 해? 탕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전개됐던 싸움이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당고의 금 같은 것들이죠. 당고의 하 같은 건 그런 것들인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경제적으로도 이제 대토지 정객을 이용해서 경작하고 정객 예속화, 한계 공동체가 붕괴되어 새로운 공동체 오화 총 같은 것들이 등장하고요. 그다음 농민 몰락에 따른 국가가 이제 재정 기반이 변화가 일어나고, 특히 이제 농민 그다음에 호족 황제 삼층적 지배 구조가 변질도 됐다. 그래서 종전에 이제 재민 지배 체제에서 삼층적인 어떤 지배 체제로 바뀌게 되고, 또 얘네들은 또 예속민들 사병화 시키죠. 자체 군사력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이들을 이제 뭐냐면 부곡이라고 하죠. 부곡. 원래 부곡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에서는 행정구역인데, 이때 부곡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속화된 그 농민들을 이용해갖고 병사화된 거야. 그래서 부곡 같은 것들이 등장을 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의 역사책과 평차 방식을 볼게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한세번 정도 나왔던 건데, 그 한나라는 때 역사학이 발달됐어요. 역사. 그 역사학이 발달했는데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천이죠. 원래 사마라는 집안은 역사와 천문을 관측하고 기록하는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했던 간직이 뭐냐면 태사정이에요, 태사정. 그래서 그 원래 그 자기 아버지가 사마담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그래서 사마담이 그 저기 이제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전국 각지의 역사책을 이제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갖고 하나의 통사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왜 죽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한무제 봉성의식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열받아서 죽는다고 했죠? 그리고 유언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마담이 유언을 남겼죠. 너가 그걸 계승해라. 그래서 사마천이 그걸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기는 일종 가업이죠. 개인 그 저자뿐만 아니라 집안이 예전에 했던 것들을 계승했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하다가 도중에 죽을 고비를 느끼죠. 왜냐면 그 당시 이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등. 예. 그 당시 이등이 이제 보병 5천명을 이끌고 가가지고 싸우다가, 끝까지 싸우다가 잡힌 사건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화가 나서 이제 그 한무제가 이등의 일가친척 다 죽이려고 하니까 변호를 한 거야, 이 사람이. 이강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강리. 이강리는 뭐, 그 기마 3만 명을 이끌고 싸워도 이렇게 잡혀서 포로 잡혔는데, 이등은 보병 5천 가지고 열심히 싸웠다. 그래서 일가친척들 다 죽이는 건좀 무리가 있다 하니까 이거에서 한무제가 열받았고 죽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게 됐는데, 그때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돈을 내는 거야, 돈을. 근데 돈이 없는 거야. 그럼 돈이 없으면 뭘 하냐면 죽음을 이제 면할 수 있는, 만약에 남자의 상징인 그어 뭐죠, 고환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궁형이라고 하죠, 보통. 궁형을 당했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그이 사람은 이제 남자 구실도 못하고 주변부터 차라리 그럴 바에 난 죽는다, 비웃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관계도 다 단절되고, 이제 할수 있는 게 뭐예요? 역사책을 쓰는 거죠, 막.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전화위복을 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탄생된 것이 뭐냐면 사기죠, 사기. 교육학에서 이제 교육심리에서 이제 뭐냐면 자신의 불합리한 점을 이제 뭐 좋은 쪽으로 나온 거, 승화시킨 거지. 예, 핸디캣을.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사기는 종전의 역사책과 달라요. 종전의 역사책 편년체였죠. 춘추나 뭐 이런 것도 보면 편년체인데, 편년체는 뭐의 흐름에 따라서 기술한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술한 거잖아요. 근데 사기는 인물 중심이야, 개인 중심이야. 네. 그래서 이제 이걸 기전체라고 하는데,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왜 기전체냐? 아, 이거 지금 설명해. 왜 기전체냐? 자, 봉기세가 표서 중에 제일 뛰어난 게 뭐냐면 기전과 요즘 열전이 빠졌네. 열전이에요. 그래서 앞글자 기와, 그 다음에 봉계 기와 열전의 전자를 빼서 뭐야, 기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전체 제일 뛰어난 부분이 어디냐, 봉기와 열전. 꼭 외워두세요. 그래서 이 기전체는 통사예요. 통사.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디에서 어디까지 있었냐면 오제봉기부터 해갖고 무제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근현대사도 같이 쓴 거죠, 자기가 살아있는. 그래서 오제봉기는 이제 왜 오제부터 시작되냐면, 사망부터는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신화적인 내용들이 많다. 그래서 오제봉기부터 해갖고 이제 무제에 대해서 이제까지 쭉 썼는데,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서술 내용은 개인의 유형, 행적, 활동,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인과관계, 가학성, 종합성을 강조했다.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의미를 구분했죠. 그래서 퇴사공 왈 하면서 논찬 이런 것들을 했고, 그 다음에 그 구성 내용은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거기 위에 있죠. 동기는 뭐와 관련된 거죠? 항제에 관련돼요. 항제. 근데 예외가 있어. 항제는 아니지만 항제 비견된 인물들 역사도 뭐냐면 본기에 집어넣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항우죠. 항우. 항우는 엄밀히 항제가 된 사람이 아니죠. 그렇지만 한때 뭐냐면 천하를 제패했던 사람이잖아요. 잠깐. 항우 본기라고 하고, 세가는 항제 그에 준하는 인물의 전기. 그냥 주로 그 제후들을 집어. 근데 제후인데 제후와 제후는 아니지만 제후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데는 제후 그 뭐냐 그 세가 쓰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공자세가 있죠. 네, 공자세가, 그 다음에 징승세가. 그래서 농민반란을 상당히 의미를 뒀다,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열전이라는 건 뭐냐면, 그, 뛰어난 인물의 역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기인데, 일반 사람의 역사를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전기문, 전기문 하잖아요. 그래서 개인 인물의 어떤 전기 역사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표가 있는데, 표는 연표예요. 연표. 그 다음에 선은 나중에 지라고 또 부르는데, 그 여러 가지 제도 이런 것들 있죠. 대표적인 시카지 같은 거면 경제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봉기세가 열전표 서 또는 지 이렇게 연결된 것이 기전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후에 이제 정사라고 해서 사기부터 해서 이제 25사가 있어요. 중국에서는. 그래서 25사는 이제 앞에 왕조가 망했으면 뒤에 있는 왕조가 그 개인이든 위진남북 중 개인이 편찬하고, 수나라 때부터 이제 국가에서 편찬했는데, 이걸 25개의 역사가 있어. 역사서가 정사라고 하는데, 이 정사는 뭘로 편찬됐다? 기전체로 편찬됐어. 기전체로. 기전체로. 그러면 거꾸로 실록은 없었을까? 실록은? 실록도 있었어요. 예. 조선왕조 실록처럼 당대에 실려진 그 실록도 있었는데, 실록은 그렇게 중국사에서, 중국 역사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정사 부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서를 쓴 사람이죠. 한서를 쓴 사람이 방고죠, 방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가족사, 가업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반포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 방고의 아버지였던. 그래서 그 반포가 이제 쓰고, 그것을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방고죠. 방고가 주로 거의 대부분 쓰고. 근데 이제 방고가 그 거의 90번 썼는데 그것을 아무지 못하고, 죽었어. 그 여동생이었던 반소가 이어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좀 가학이다. 그러니까 대위 방고는 대표 저자라고 보시면 돼요. 네. 집안 차원에서 쓴 거고, 방고의 동생이 누구냐면 반초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반초는 서역 원정에 그게 공헌했던 또 사람이죠. 문물을 겸비한 그 집안인데. 자, 이 사람도 이제 기전체에 썼어. 근데 기전체에 썼는데 이 사람은 좀 기전체는 좀 특징이 뭐냐면, 유교적인 성격이 되게 강해요. 왜 유교적 성격이 강하냐? 명분론 되게 강조하는데, 그 앞에 어떤 나라가 있었죠? 신나라가 있었죠? 신나라가 왕망이 찬탈했잖아? 그래서 유교적 명분론, 이런 것들 상당히 강조하죠. 신나라 멸망시키고 후한이 등장했으니까. 그래서, 그 예를 들어갖고, 이제, 그, 뭐, 봉기 같은 경우에도, 항우는, 항우 봉기에 썼죠? 근데 이거 항우 봉기에 쓰지 않아. 여기는. 그래서 이제 왜, 항우는, 그 황제가 아니었잖아요. 봉기에 쓸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했는데, 뭐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 한 것처럼 세가, 진승세가가 있죠. 세가를 쓰지 않죠. 진승에다가 물론 세가들보다 제 선인가 제 스님가 뭐 이렇게 부르는 건데, 거기에 이제 쓰지는 않아요. 그래갖고 그런 거에서 이제 볼 때 유교적 명분론에 치우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서는 특징이 뭐냐면 단대사요. 통사가 아니다. 단대사다.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단대사 위주로 썼고, 그래서 한 고조부터 해갖고 그 왕망 전까지 전환의 역사를 썼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구성의 특징을 보면 이제 그 사계서를 지도 고쳐가지고 지도 내려서 형법지, 식하지, 뭐 전문지 뭐 이런 것들 이제 나눴고, 서수는 문체가 중후하고 심이 있으며 내용을 압축해서 서술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요런 내용들. 그리고 그 당시 순연이라는 사람이 한서를 추격해서 한기를 첩수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 한번 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예전에 나올 때그 문제는 그 삼하처 그 진성 5강에 나는 어떻게 이제 기술했는가? 그래서 진성 5강은 그 나중에 때 삼하천 사기에서는 어디에 편입시켜서 서술했냐면 세가에 편입해서 하는데, 이해방에서 이제 한서는 그어 뭐냐면 세가와 좀 비슷한 항목에 집어넣은 게 아니라 열전에서 집어넣어서 농림발랄 좀 약간 깎아내린 건데, 그거는 유교적인 합리성, 유교적인 명분론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죠? 예, 이런 거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참고로 기전체는 인물 중심이죠. 그럼 편전체는 뭘까요? 사건 중심, 아니, 저 뭐야, 연표 중심이죠. 시간에 따라서. 그럼 편전체가 예전에 나왔던 게 뭐냐면, 최초의 편전체 역사서가 뭐예요? 중국에서. 춘추죠. 춘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기사본말체라는 게 있어요. 기사본말. 기사본말체는 뭘 강조하는 거죠? 사건을 강조하는 사건. 그래서 이제 남宋 때 원춘한 사람이 그 통각, 그 자치통감 있죠? 이걸 기사본말체로 만들었어요. 통감 기사본말. 라는 것들은 이제 그 실었고,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자치통감을 다시 그 뭐냐면 성량적 명분론에 입각해갖고 정리한 책이 있어. 주의가 이게 통과 강목이죠. 이게 강목책이죠. 강목은 성량적 대의 명분을 되게 강조하는 부분이야. 그래갖고 그 강과 목으로 나오는데, 큰 줄기의 역사를 강으로 쓰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서술 내용은 이제 목으로 쓰고. 그러니까 강을 썼다는 것은 성량적 명분에 맞는 거고, 목은 좀 떨어진 거죠. 이런 식으로 내용은 직접 평가하지 않지만 평성을 이렇게 다르게 하면서 성량적 명분론을 이제 투용하는 그런 것들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강목책에 이제 대표적인 게 조선후기 때 많이 쓰여졌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동사 강목 같은 거 있고, 그다음 기전체 양식 같은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고려사 뭐 고려사 저조라든지 아니 고려사나 상욱사기 뭐 그런 것도 있죠.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는데, 각그 뭐냐면 역사 편찬 방식 같은 것도 같이 정리해 주세요, 나중에.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니까. 그래서 한국사 이제 관련돼갖고 예전에 한번 나왔어요. 자, 그러면 관련된 그 기출이란다, 형성평가 문제 풀어볼게요. 247페이지 펴보세요. 자, 247페이지 22번 문제 볼까요? 이건 잠깐 불교인데? 이게 아니고. 이거 좀 하죠. 이거 불교는 나중에 좀 하고. 잠깐만, 이게 아니다. 22번, 23번인가? 23번 문제 볼게요. 한번. 자, 23번 문제 보면, 여기 보면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써보고, 기전체 구성을 말해보시오. 그리고 한서의 구성 및 밑줄친 부분과 다른 점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사기는 중국 고대부터 전하 무제 때까지 3000년 역사를 뭐 중심으로 기술한 거죠? 인물 중심으로 기술한 거예요. 인물 중 기전체 양식 특징이. 그 이후 중국 정사체를 개선해서 나타난 뭐 중심의 연대 중심의 편전체와 함께 역사서술 기본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기전체 구성 꼭 외워도 이게 제일 기본적인 건데, 자, 항제의 역사였던 봉기, 제후의 역사였던 세가, 그다음에 신화의 역사였던 그 열전. 이런 것도 있고, 연표, 이렇게 구성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서의 구성 내용에서 좀 보면, 그 중국 고대부터 전한 무제까지 통사를 썼죠, 사기는. 한대사는 한서 뭐, 전한의 역사를 쓴 거야, 전한의. 그래갖고, 한 무제 때부터 해서 왕왕 전까지, 아니, 무제가 아니라, 한 고조 때부터 왕왕 전까지, 그 역사인 전한 시대 때 단대사를 했고, 그 후에 25사는 다 단대사 체제예요, 단대사. 네. 그래서 그 전의 왕조가 멸망하면 그 후의 왕조에서 있었던 뭐 개인이라든지 그다음 국가에서 이렇게 역사를 이제 쓴 거죠. 전의 왕조들이 편찬한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고려사나 삼국사기도 일종의 전의 왕조에 있던 역사를 정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통사가 아니라 이게 뭐다? 단대사예요. 그래서 삼국사기에 왜 고조선의 그 역사 신화, 저기 고조선의 그 당구 신화가 없냐? 없을 수밖에 없죠.
당구는 한국의 인문이 아니잖아. 단대사기 때문에. 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한번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 다음 테마 넘어갈게요. 그 다음 테마 뭐야? 그 뒤에 이제 편찬한 거 있네요. 잠깐만요. 272페이지에 제가 정리를 해놨네. 예, 기사본말체, 기전체, 편전체 좀 기억을 해두시고 다음 시간에 태평도와 오두미도 부분을 할게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